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는 여름에 입기 좋은 데님들을 좀 찾아보려고 SPA 브랜드를 다녀와 봤어요. 처음에 저희가 가본 곳은 자라 매장에 가봤습니다. 진짜 자라 매장 가보시면 청바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핏을 좀 보여드리려고 여러 가지 좀 다르게 입어봤거든요. 첫 번째 핏은 맘핏이에요. 앞에 데미지가 있는 디스트로이드 맘핏을 입어봤어요. 가보시면 이런 디스트로이드 진도 많은데 컬러감 위주로 제가 얘를 좀 선택을 해봤고, 힙 있는 데가 더 동그랗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발목 부분이 더 좁고 굉장히 하이웨스트죠. 배꼽을 한참 위로 올라오니까 높은 허리선을 가지고 있고, 저렇게 힙 라인이 훨씬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제가 36 사이즈를 원래 입는데, 얘도 그래서 이번에 자라에서 전부 다36 사이즈를 한번 입어봤거든요. 밑단도 굉장히 데미지가 강하죠. 무릎은 저렇게 쉽게 찢어져 있는데 발가락이 낄 뻔했어요, 입다가. 체형에 따라서 핏을 고르시면 되는데 엄청 여유 있는 핏은 아니에요. 두 번째도 맘핏을 입어봤거든요. 36 사이즈 하이웨이스트에 데미지 없이 깨끗한 데님을 입었어요. 요즘에 여름이다 보니까 아이스진 이런 라이트 인디고 컬러를 많이 입으시잖아요. 얘는 컬러가 좀 안 보여서 제가 반대면으로 다시 영상을 찍은 건데, 요 컬러가 실사에 가까워요. 굉장히 밝은 데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하이웨이스트, 발목 쪽으로 갈수록 더 좁아지죠. 얘는 그 대신에 워싱이 강하지 않아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감의 바지였어요. 잘 보이시죠? 특별히 강하지 않은 저 워싱감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뒷면을 좀 보고 싶으시다는 저희 구독자님이 계셔서 한번 백면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 키에 딱 발목 아래로 내려오는 정도의 기장감이에요. 여름에 입기 괜찮겠죠. 긴 바지여도 컬러감이 워낙 시원해 보여서. 나는 좀 깨끗한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 맘핏이 더 나으실 거예요. 마린 스트레이트 진이라고 하는 데님을 입어봤고요. 얘는 설명해보면 슬림 핏 릴렉스드 레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 보면 얘도 하이라이즈죠. 하이웨이스트로 굉장히 높은 허리선을 가지고 있고 중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러감이 이건 스판기가 엄청 좋아요, 여러분. 이 바지는 파워 스트레치 패브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큰 특징은 아웃심에 심 라인이 없어요. 이 바지는 실제로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심리스 바지거든요. 굉장히 밀착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살짝 속옷을 좀 신경 쓰셔야 돼. 데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몸에 쫙 붙는 형태여서 조금 더 저보다 몸매 라인이 되게 깔끔하신 분은 더 예쁘실 거예요. 저는 아직 저 그 정도가 아니어가지고. 백면에 굉장히 큼직한 스퀘어 포켓이 있어요. 그리고 저 탱크탑이 꽤나 짧은데도 허리선이 거의 저 위까지 올라오죠. 위는 딱 붙는데 밑에가 되게 와이드한 느낌의 스트레이트 진이고, 밑단은 날 커팅이 돼 있어요. 얘도 와이드 레그 팬츠인데 이름은 크롭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기장감이 발목이 보일 정도로 짤막한 크롭 바지 기장이고요. 저희가 코디할 때도 많이 자주 입었던 자라가 좋아하는 살짝 마린 느낌의 저 세일러 포인트, 좌우에 금속 버튼이 있죠, 장식으로. 러밈은 앞 오픈이거든요. 저 앞 중심에 버튼이랑 앞에 지퍼가 있어요, 실제로는. 컬러감이 이렇게 제 카메라에 보이는 약간 중청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팬츠의 또 특징은
허리선 절개가 없어서 다리가 조금 더 자신의 다리보다 길어 보이는 허리선 절개가 없는 형태입니다. 약간 디자인 들어간 바지 중에는 요런 핏도 괜찮죠? 요런 느낌도 자라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 밑단으로 갈수록 더 넓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골드 버튼이 있고 허리 절개선이 없다 보니까 옆선에서 보면 굉장히 배가 이렇게 플랫하게 보이죠. 저렇게 큼직한 스퀘어 포켓이 있어요. 저한텐 저 정도 기장으로 오고요. 조금 더 키가 작으신 분들은 얘를 그냥 좀 길게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굳이 수선 안 해도 되니까. 저도 그렇게 입는 바지들이 많답니다. 플레어드 진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부츠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제가 좀 잘 안 입는 핏이어가지고 이날 가서 되게 오랜만에 입었는데 제 체형을 너무나 여실히 드러내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크롭 기장이에요. 보시면 발목이 보이죠? 중청 정도의 칼라로 보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노멀한 진의 그런 워싱감이 다 들어있죠? 힙 쪽에도 조금 더 브러쉬가 들어가 있고 근데 확실히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죠. 밑단이 저렇게 날 커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장에 맞게 잘라 입으셔도 된다. 벨버텀은 아시죠? 되게 스트레치가 강한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바디라인에 딱 붙게 되어 있다 보니까 수상이 좋은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지도 제가 36 사이즈를 입은 모습이에요. 또 다른 저의 또 최애 브랜드 A세컨에 가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실은 이번 컨텐츠에 A세컨에서 데님을 사고 싶어서 보다가 생각했거든요. 요 바지 같은 경우엔 제가 실제로 구매를 했어요. 스카이 블루 슬릿 데님 팬츠라는 그런 팬츠고요. 핏 구분에 와이드 핏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26 사이즈를 입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67 사이즈. 살짝 더 루즈하게 입고 좀 여유 있는 핏이 좋다 하신 분들은 자신의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크게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저 찌청이 유행이잖아요. 정도가 굉장히 깔끔하게 좀 지저분하지 않은 느낌이라 되게 좋았고 허리도 높은 하이웨이스트 팬츠예요. 굉장히 또 제가 좋아하는 워싱이 깔끔하죠? 아웃심에 저렇게 밑단에 슬릿이 있어요. 요번에는 팬츠들이 슬릿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디테일이 되게 요즘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두께감이 꽤 괜찮아요, 여러분. 여름에 데님으로 입기에도 얇아요. 보시면 요 핏도 되게 예쁘죠? 세미 와이드 핏의 데님 팬츠를 입었거든요. 아주 와이드한 게 싫다, 나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 와이드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 구제 느낌이 나는 워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그런 컬러감이 조금 더 처음에 눈에 더 잘 띄는 그런 데님 팬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역시 하이웨이스트. 이번에 하이웨이스트가 많아서 천만다행이에요. 상의가 점점 짧아지는데 밑도 너무 내려가면 부담스러운데 바지들이 거의 다 하이웨이스트가 많아서 위에를 짧게 입으셔도 되게 귀여운 느낌을 내실 수 있고요. 보시면 밑단이 저렇게 날커팅 되어 있어요. 얘도 그래서 뭐 기장은 본인이 그냥 집에서 잘라 입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건 밑단 트임 데님 팬츠를 입어봤거든요. 하이웨이스트의 와이드 핏이고 굉장히 넓죠, 지금까지 입은 것 중에. 보시면 왔다 갔다 할 때 바지가 찰랑찰랑하죠. 후들후들하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얇은 데님 팬츠고요. 진짜 시원해요. 더운 거, 두꺼운 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바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 컬러감도 좀 라이트한 인디고 컬러고요. 백면 보이시죠? 그리고 밑단에 살짝살짝 보이시죠? 슬릿이 있는 거. 와이드 핏이고 밑단에 저렇게 살짝 깊게 슬릿이 있어요, 여러분. 오,
여기 보시면 저 그래서 앉거나 걷거나 하면 예쁘더라고요. 이게 슬릿이 좀 깊이 있으니까. 그리고 슬릿이 깊으면 자신의 길이에 맞춰 잘라도 슬릿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죠. 얘도 제가 67 사이즈를 입은 모습이에요. 얘도 아까 자라처럼 슬림 스트레이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보시면 허리 부분은 힙까지 굉장히 딱 붙고 밑단 부분만 되게 넓거든요. 진짜 제가 실제로 구매를 한 바지인데 사실 이게 여름 바지는 아니긴 해요. 저는 저 다크하고 깔끔한 생지 데님 느낌을 너무 하고 싶고 일단 이렇게 넓게 턴업되는 느낌이 너무 귀여워서 이 바지를 구매했고요. 67을 제가 입었더니 허리가 진짜 꽉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사이즈 업해서 70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여러분도 혹시 구매하신다면 한번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여름 데님은 아니기는 한데 사실 지금부터 입어도 충분히 가을까지 가능한 두께감이어서 저는 지금 구매해도 괜찮더라고요. 앞에 데님보다 더 훨씬 네이비하고 다크한 느낌의 사선 절개 데님 팬츠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대 없이 입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이 바지도 여름 시즌 상품은 아니긴 해서 지금 세일 중에서 29,900원이거든요. 근데 이 바지는 배색 저 스티치 선이 보시면 살짝 앞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이 사이드심이, 아웃심이. 그러면서 앞쪽으로 좀 더 모아지다 보니까 사람 되게 날씬해 보여요. 보이시죠? 앞쪽으로 훨씬 스티치 선이 넘어오는 거. 그리고 백포켓도 굉장히 크고 예쁘죠? 저는 약간 러프하고 와이드한 느낌이 되게 저는 데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바지는 살짝 슬랙스 느낌도 나서 사실 뭐 지금 사셨다가 가을에 입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세일하고 있으니까 얘는 또 67 사이즈 치고도 허리가 살짝 낙낙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의 사이즈 그대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에이세컨의 이 부츠컷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나 입어본 바지거든요. 스카이 블루 컬러의 밑단 변형 데님 팬츠예요. 허리선이 조금 내려와 있죠. 왜냐면 배꼽선에 딱 걸쳐 있으니까 얘는 하이 말고 미드라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렇게 힙 쪽에 좀 더 브러쉬가 되어 있고 컬러는 굉장히 밝은 라이트 데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굉장히 스트레치성이 좋더라고요. 저거 보세요. 스트레치가 엄청 잘 되죠. 소재도 얇고 해서 여름 바지 중에 벨버텀 좋아하시면 이 바지도 되게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바지의 사실 특징은 밑단이에요. 밑단이 되게 특이하죠. 물결 무늬로 커팅이 되어 있거든요. 얘는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로 입고 싶으신 분들은 되게 귀엽죠. 이게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물결 무늬 커팅 팬츠라니 이런 되게 신박하고 귀여워서 제가 일부러 이 바지를 입어봤거든요. 귀엽죠? 확실히 저 부츠컷은 좀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기는 하네요.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자, 마지막은 저희가 스파오의 매장에 가봤습니다. 저렇게 한쪽 섹션에 데님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스파오에는 데일리지라는 데님에서 잘 나가는 모델들을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계속 이렇게 생산이 되나봐요. 저희가 입은 것 중에도 대부분이 데일리지 데님이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로 입었던 바지는 디스트로이드 와이드 진이에요. 얘는 허리가 굉장히 작아서 제가 27 사이즈를 입은 모습이고요. 에이세컨에서 보여드렸던 바지의 그 디스트로이드 진이랑 비슷해요.
굉장히 깨끗한 워싱에 저렇게 한쪽 무릎 위에만 찢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라이트한 칼라. 근데 스파오의 제가 바지를 처음 입어봤는데 입으면서 든 생각이 허리에서 힙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살짝 두께감은 타 브랜드보다 조금 두껍거든요. A세컨이나 다른 브랜드 제가 바지를 입어본 것보다는 훨씬 동그랗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스파오 와이드가 조금 더 와이드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데일리지 롱 슬리 스트레이트 진을 입어봤거든요. 스트레이트한 핏이고 저렇게 밑단에 슬릿이 길게 있어요. 저 슬릿이 굉장히 길죠? 컬러감은 굉장히 라이트한 블루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니까 백포켓이 좀 타브랜드 대비 살짝 작은 느낌이 있네요. 입어보고 아 스파오 핏은 이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저 힙에서 내려오는 라인이 좀 동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스파오는 실루엣을 좀 잘 살리려고 그런 것 같은데 두께감이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여름 전용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두께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살짝 그 와이드한 느낌에 뚝 떨어지는 그런 핏을 잘 살려주죠, 데님이. 입어보고 아 좀 요즘스럽다? MG스럽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MG는 MG란 말 안 하겠죠? 데일리지 라인의 롱 와이드 진을 입었거든요. 저는 저렇게 완전 생지 데님의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얘랑 A세컨을 굉장히 고민하게 했던 바지 중에 하나예요. 정말 로우 데님 컬러죠. 컬러가 굉장히 예뻐요, 여러분. 그리고 확실히 여기 스파오 바지들이 살짝 힙부터 다리 밑단까지 떨어지는 게 살짝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루즈한 느낌을 좀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장도 다른 브랜드보다 살짝 길죠? 앞이 한번 접히는 정도? 근데 바지 느낌이 너무 예뻤어요. 깔끔하고 더 뚝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예뻤어요. 스파오 데님 팬츠들은 전부 다 39,900원이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또 스파오의 또 벨버텀은 어떤가 부츠컷을 한번 입어봤고요. 세미 부츠컷 진을 입어봤습니다. 역시 가격은 39,900원이고 스파오는 팬츠 사이즈를 좀 애매해서 27을 입었거든요. 근데 얘는 26을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살짝 허리가 크더라고요. 얘는 아주 하이라이즈는 아니에요. 배꼽선에 딱 걸쳐지고 이 팬츠에서 좀 특징적인 건 허리가 전체 안쪽에 밴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밴드를 덧박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단도 스트레치가 굉장히 강한데 허리도 그래서 굉장히 잘 늘어나요. 그러니까 조금은 자신의 사이즈에 딱 맞게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늘어나는 걸 감안하면. 밑단은 저렇게 날 커팅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또 저렇게 스트레치 잘 되는 또 데님을 입으니까 조금 다크한 데님 컬러로 나와 있더라고요. 엄청 편안한 신축성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봤습니다.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편안한 거. 자, 어떠셨어요? 저희가 2만원에서 5만원대 사이에 데님 팬츠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본 영상 재밌으셨나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